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key sentence 이제 8과 교과서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제 본문 1, 2는 좀 짧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묶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What does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mean? 자, 이번 단어의 전체적인 주제죠. 1,000마디의 가치가 있는 사진 하나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요. 참고적으로 be worth 다음에 이제 어떤 표현이 이어지게 되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It means, 그것은 의미하는데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가, 그 다음 수동 조심하시고요. can be conveyed,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with a picture, 사진 한 장으로 or an image, 이미지 하나로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with a lot of text or talk, 많은 글자나 그런 말보다 인데요. 이때 이 된 다음에 이 된을 중심으로 이렇게 is conveyed 다음에 with로 이렇게 병렬이 돼 있다는 거,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 정도는 잡아주시고요. 계속 갑니다. For many these days, 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 these days, 그럼 요즘이죠. It is most commonly used. 자, 이때 여기도 은근히 부사냐 형용사냐 물어보는데 앞에 비동사가 보이니까 선생님 여기 형용사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착각합니다. 중간에 낀 거고 이제는 여기 있는 used와 연결된다는 거. 됐죠? 자, 그건 흔히 사용됩니다. In a discussion of the mass media, 이 어떤 토론 속에서인데 이 대형 그럼 언론 매체들 이 틈바구니 이런 토론 속에서 그건 사용되는데 to show 보여주는 것이요. 뭘 보여주는 건데요? People 사람들이 pay more attention. 자, 정해진 표현이죠. pay attention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정해진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주의를 기울인다는 걸 어디에 다시 한번 이번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 visual forms, visual 시각적인 형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뭐보다? 아하, 글자적인, 문자적인 형태보다 그런 매스 미디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간단하게 보면 신문 매체보다 유튜브, 그 다음 페이스북 이런 것들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여기 있는 시각적 매체들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 1이었고요. 자, 본문 2네요. 계속 이어갑니다. 자, picture. 사진은요. can tell us about time. 우리에게 시간에 관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자, 이번 단어의 주요 문법 관계 부사들이 이렇게 떴네요. 자, 또 포마스쿨 관계 부사라고 치면서 관련된 강의들이 쭉 나오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오죠. 자, 우리가 not living 살고 있지 않은 그 시간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그리고 자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사진이 시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사진이 장소에 대해서 여기는 about 계속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장소냐? 우리가 have not been 자 가본 적 없는 이란 표현인데요. 이건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우리가 기본적인 원형은 해보니까요. have gone 하게 되면 어디로 가 버렸다라는 그렇죠 완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have been to 하게 되면 어디에 가본 적 있다.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 어디에 가본 적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구별하세요. 다시 한번 have gone 하게 되면 어디에 가 버렸다. have been to 하게 되면 어디에 가본 적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본 적 없는 그러한 장소에 됐죠? 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럼 여기서 they는 조심해야 되죠. 여기는 pictures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진들은 can explain to us인데 이 부분이 문장이 중간에 삽입절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잘 보세요. 그 사진들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번역되나요? Explain to us.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더 강렬하게 than words. 말보다. 이건 중간에 낀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What life was like in the pas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간에 낀 건 전부 다 부사절이죠. 중간에 낀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용. 눈에 들어오나요? 다시 한번. 그 사진들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더 강렬하게 부사 말보다 부사 알겠죠? 자, 뭘 설명해 줄 수 있냐? What life was like 그 다음 표현 하나 알아야 되겠죠? What like 하게 되면 how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더 말보다 더 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역사적인 인물들 이때 이 figure의 뜻이 많다 보니까 즉 숫자란 뜻도 있고요 어떤 몸매란 뜻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영사전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의 개성,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그렇죠 고생 어떤 고군분투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인데 간단하게 비교해 볼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Give us insight와 explain to us인데요. 이걸 이제 뭐 삼형식, 사형식 이렇게 좀 비교해도 되는데 그냥 어휘력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브란 단어는 말 그대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 끌고 나오고 누구누구에게란 말을 할 때 그냥 목적어 바로 쓰면 돼요. 그런데 explain은 무엇을 이쪽에다 쓸게요. 무엇을 설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explain something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somebody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다 그러면 give 같은 경우는 전치사 없이 그냥 목적어 두 개 쓰면 되는데 여기는 누구누구에게란 말이 전치사 플러스 somebody 이렇게 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explain to us 여기는 이렇게 근데 여기는 give us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문법 차이가 아니라 그냥 어휘력 차이다. explain은 전치사 끌고 누구누구에게란 말을 써야 되는 거고 give란 단어는 그냥 누구누구에게란 말을 그냥 쓰기도 한다. 이런 차이로 아시면 되겠네요. 계속 갑니다. In addition 게다가 pictures. 자, 지금부터 사진의 장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의 세세한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사진들은 can take us, 우리 또 데려갈 수 있는데 to places, 어떤 장소를 또 관계부사가 떴네요. 어떤 장소야? We are unable to go,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대요. Which would you pick, prefer? 너 어떤 걸 더 선호할 건가요? A thousand word description of the Eiffel Tower? 에펠탑의 그런 수천 말을 더 선호할 건가요? Or a picture of it? 사진 한 장인가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진이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Pictures. 자, 사진들은요 또한 can affect us.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In many ways. 많은 면들에 있어서. 자, 뭐가 있나 보자. They can lead us to act. 우리를 행동하도록 이끈대요. 또 volunteer, 뭔가 자원봉사활동하도록 이끌고 donate, 투표하도록도 donate, 뭔가 기부하도록도 이끌고요. vote, 투표하도록 이끌고 or join a group, 어떤 단체에 합류하도록 이끈대요. 이따금씩은 자, 사진 작가들 그 자신인데 자, 지칭 좀 조심합시다. 우리 앞에서 they 전부 다 사진들이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themselves나 their은 갑자기 여기 있는 사진 작가입니다. 지칭 조심하세요. 사진 작가 그 자신들은 are unaware of the impact. 그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야? 그들의 사진이 may have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도 한대요. 이따금씩은. 그런데 이제 영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Some pictures. 자, 어떤 사진들은 thrill an entire society. 이 사회 전체를 이 굉장히 흥분 상태로 몰아붙이는 거죠. So much. 너무나 그러해서. 자, 이게 또 so 된 용법이요. 눈에 들어옵니까? 너무나 우리 사회를 스릴 넘치게 이게 사회 전체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so 된 용법 조심하시고요. They are destined. 그 사진들은 또한 어떠한 운명이냐? 자, 수동태 조심해야 되겠네요. To be remembered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기억될 운명이 되기도 한대요. 그렇게 되기도 한대요. 자, 일단 여기다 to 부정사에 수동이 붙은 이유가 to 부정사의 동작도 능수동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대상은 주어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 사진이 기억하는 게 아니죠? 사진은 기억되는 거니까 to 부정사에도 수동을 붙였네요. 조심하시고요. Look at the following picture. 다음에 사진들을 쭉 보세요. 교과서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screened so high and wide. 자,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that 또 so 된 용법도 걸려 있고요. 노란색으로 the entire world 전체 세계가 stop to take notice 주목하기 위해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요. 참고적으로 또 우리 stop to 부정사는 뭐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는 뭐 하던 것을 멈추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또 매번 나오는 거니까 정확히 좀 알아둡시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1, 2의 내용이었네요. 됐죠?